평창군이 올해 꿀벌 집단 피해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구제 약품을 무상 공급합니다. 평창군은 꿀벌 질병인 낭충 봉화부패병과 꿀벌 응애류 노제마병에 대한 구제 약품 6,678개를 구입하고 오늘 15일까지 관내 꿀벌 사육 농가 140곳에 무료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낭충봉화부패병은 지난 2010년 전국 토종벌의 90% 이상을 폐사시킨 질병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에 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